네, 안녕하세요. 30대 취미백서 레벨업 웹진의 비군입니다. 오늘은 간단히 제 마우스를 새로 구입을 했는데요. 게이밍 마우스죠. 간단히 좀 개봉을 해보고 외형 정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지금 구입한 제품은요. 로지텍에서 나온 G500E50이라 부르겠죠. 프로메테스 코어라는 제품인데요. 이 녀석이 인터넷에서 추천을 되게 많이 받은 녀석이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무선 마우스를 안 좋아해서 게임을 할 때는 이게 무선 마우스 가끔 끊기거나 뭐 이러면은 좀 짜증이 나서 유선을 제가 선호를 하는데 우선 또 로지텍 브랜드를 요즘 써봤는데 로지텍이 확실히 내구성이 좋더라고요. 제가 레이저사 브랜드 마우스도 되게 좋아해서 몇 개를 썼는데 내구성이 좀 이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을 이렇게 뭐 간단히 보시면요. 좀 이렇게 되게 좀 요란하게 생기긴 했어요. 좀 이제 미래지향적인 그런 느낌도 좀 나고요. 이제 패키지를 열면은 안에 마우스가 보이고요. 네, 뭐 패키지를 우선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제 DPI가 200에서 12,000까지 지원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자세한 스펙이 나와 있는데 뭐 DPI가 뭐이 정도 되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버튼이 뭐 11개가 있다 그러고요. 그다음에 저도 뭐 버튼은 뭐 사이드에 한두 개 있으면 편하더라고요. 이것저것 하는데 웹 서핑할 때도 편하고. 그다음에 이제 게이밍 마우스답게 무게를 더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정도를 무게추를 더할 수 있는데요. 이제 3.6g씩이고. 네, 이제 마우스가 좀 무거우면은 좀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. 이게 좀 몰입하기도 좋고 이제 좀 이렇게 특히 FPS 같은 경우는 마우스 무게가 좀 중요하다고 들은 것 같고요. 네,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근데 이 제품이 최근에 RGB라고 이제 이그 빛나는 부분이 색깔이 바뀌는 그런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뭐그 녀석은 제가 RGB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구입은 안 했고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약간 컴퓨터 하드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랑 로지텍이 기본 이상 훨씬 하는 것 같아요. 되게 고장 나서 먼저 버린 적은 없어서 거의. 그래서 우선 이게 박스 있고요. 보면 이제 뭐이 자석은 이 패키지 열고 닫을 때 쓰는 자석인 것 같고요. 네, 그다음에 이게 백 그리고 뒤쪽에는 뭐 매뉴얼 같은 게 있죠. 네, 뭐 어떻게 하는지. 요즘 이런 건뭐안 읽어서 뒷면에 케이블이 있고요. 이제 마우스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게 마우스를 뺐고요. 요 녀석이 들어있는데 뭐 아무래도 뭐 무게추가 들어있겠죠?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에 무게추가 3.6g씩 들어있습니다. 총 5개가 들어있네요. 그리고 이제 좀 마우스 외형을 보면요. 좀 이제 검정 매스로 돼 있고요. 이제 이 윗부분은 좀 플라스틱 필이고, 이쪽은 좀 고무로 돼 있어요. 그다음에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이제 DPI를 바꾸는 버튼인 것 같고요. 5번, 4번 적혀 있는 거 봐서 프로그램 되는 버튼인 것 같고. 이쪽에는 뭐가 표시가 되겠죠? 뭐 DPI 표시나 이런 LED 인디케이터 같은 게 보이고요. 7번, 8번 키가 보이고요. 키가 상당히 많네요. 그다음에 이게 마우스 휠 조정 버튼일 거고요. 이것도 DPI 바꾸는 정확히 이게 휠 바꾸는 버튼이네요. 그래서 이쪽도 사이드는 고무 그립으로 처리가 되었어요. 뭐 밑에도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. 네, 우선 이 사이드 양쪽 사이드가 고무로 돼 있어서 잡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제가 이 로지텍 마우스 중에서 이걸 또 고른 이유가 이 스크롤이 이렇게 드륵드륵 거리잖아요. 이게 무한 휠 모드가 있어요.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 이 휠이 풀려가지고 한번 돌리면은 거의 막 계속 저항값이 없어진다 해야 되나요? 계속 돌아갑니다. 이 녀석이 되게 좋은 게
제가 그 에디팅 할때 쓰는 MX사 마스터 그거 제품인데요. 이 녀석도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. 이게 드륵드륵 거리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풀립니다. 풀려서 확 돌아가게 되고요. 이게 다시 누르면 걸리는데 이게 걸려도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드륵드륵 좀 거리다가 확 돌려주면 빙글빙글 돌아요. 제가 이것도 똑같은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돌리다가 이것은 뭐 없는 것 같네요. 이거 버튼으로만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무한 휠 모드가 상당히 편해요. 그래서 우선 마우스가 이게 제가 좀 상당히 커서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. 뭐 에디팅하기 괜찮은데 네, 이게 에디팅할 때이 사이드 스크롤이 있어 되게 편해요. 그래서 이 녀석이 있어 되게 편하고 이 녀석은 뭐 외형적으로는 뭐 살짝 더 작고 날렵하게 생겨서 잡기 좋은 것 같고 네, 뭐 버튼들 다 클릭하기 괜찮은 것 같고요. 네, 뭐 써봐야 알겠는데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안에 그 추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, 이렇게 이쪽 파란색을 이렇게 당겨주니까 열리네요. 자석같이 이렇게 돼 있고 예, 여기 자석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쪽에 고정이 되는 것 같고 추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보입니다. 뭐말 나온 김에 몇개 한번 넣어볼게요. 이게 약간 이게 안에 고무 좀 딱딱한 고무 느낌이라서 좀 뻑뻑하게 들어가고요. 한번 뺀 김에 전부 다 넣어보겠습니다. 제가 제대로 안낸것 같아요. 딱 닫히지 않는 거 봐서는. 네. 넣어보면 우선 좀 상당히 무게감이 생겼는데 뭐 이게 뭐 엄청 무거워졌다고까지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뭐좀 FPS 하거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이를 좀 아시겠죠? 무난한 것 같아요. 마우스 중에서 제가 뭐또 쓰는 마우스 중에서 전에 쓰던 건데 이제 이것은 G100S라는 건데 이것도 되게 할 만한 건다 되는데 좀 사이드 버튼이 없고 네, 무한 휠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하나 장만을 해봤습니다. 아무튼 뭐 간단한 뭐 프리뷰가 해야 되나요? 여기까지고요. 이제 뭐 마우스 간단히 사이즈 좀 비교해 드리면은 G100S보다는 조금 더큰 느낌이고요. 근데 확실히 이 오른손 손가락이 정착을 할 때가 있으니까 네, 되게 그립감은 더 좋은 것 같아요. 저기 양쪽에 또 고무가 있고 아무튼 뭐 이걸 추천한 만큼 이제 좋을 것 같고요. 더 써봐야 될것 같아요. 자세한 기능은 뭐 알려드릴 수 없고, 예. 아무튼 뭐또 써보고 리뷰를 할게 있거나 할 이야기 있으면 또 해보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레벨업 웹진의 비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